안녕하세요. 저는 시각 디자인 전공을 한 문한샘이라고 합니다. 저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였었는데 그 쇼핑몰을 운영해 썼습니다. 3만 개가 넘는 상품을 다루고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상품을 고객에게 효율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다양한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았고요. 그리고 수학적인 지식 같은 경우를 좀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둘 다 배웠지만 저희 프로젝트는 딥러닝 중심으로 이미지 관련해서 더 집중으로 교육받았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디어를 선택할 때 이 주변에서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. 그럴 때 CCTV가 너무 많은데 범죄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범죄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빨리 찾아내고 그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더니 CCTV를 활용해서 이 사람에 대한 성별과 그다음 연령들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프로파일을 뽑아낸 다음에 몽타주까지 뽑아낼 수 있으면 정말 수사에 빠른 도움이 되어서 2차 범죄까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겠다 이런 고민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시행착오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CCTV가 어두울 때가 있고 더 많은 부분을 촬영하기 위해서 회전이 되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학습되어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사람을 더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요. 그러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찾게 되었고 논문들을 찾게 되었고 그 박사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더 잘 진행하는 그 과정들이 가장 큰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매우 걱정이 많을 수 있는데요. 저도 시각 디자인 비전공자로서 이 교육 과정을 들었습니다. 전혀 몰랐었던 부분 때문에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과정에서 기초적인 부분도 잘 교육을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비전공자도 충분히 교육을 듣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. 나에게 데이터 청년 캠퍼스란 빨대다. 그 이유는 모르는 부분들을 다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빨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.